네, 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키토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의 연합, 즉 키크연의 두 번째 캠페인이죠. 닥치고 운동. 그래서 제가 키토식을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건강 전도사님 아놀드 홍님께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지만 또 가장 강력한 운동을 배우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 운동을 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스승으로 모실 만한 분을 드디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을 만나 뵙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3월 2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일주일에 5kg 빼는 법 이런 거를 올리기도 했는데 단순히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살 빼는 거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근육도 키우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기존 사람들이 이거는 살 빼는 데는 되게 적합한 다이어트인데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우고 벌크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많은 미국 유튜버들이 이거를 실제로 증명을 해주고 있고 충분히 이 식단으로 몸을 키울 수 있고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좋다. 왜냐면 기존 식단의 단점, 즉 이제 우리가 단백질 너무 과다하게 섭취했을 경우에 요산이 많이 생겨서 풍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훨씬 더 적합한 식단이다. 근육량도 늘어나고 반대로 지방은 줄어드는 사실 괴물 같은 다이어트죠. 제가 오늘 스승님을 만날 곳입니다. 제임스 킬짐이라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스승님을 오실 분은 원조 전 건강 전도사죠. 네. 아놀드 홍 선생님입니다. 네. 와, 몸봐. 와, 대박. 네. 와, 나도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형님? 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옷 갈아입겠습니다. 라카에서 갈아입고? 네네네. 운동을 어디서 할까요? 집에서 해야 돼? 체육관에서 할까요? 둘 다 상관은 없는데 집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하나 네. 선물로 줄 테니까 푸시업을 이걸로 챙겨내야 돼. 네. 이게 좀 덜 지루한 게 네. 봐봐. 이게 그립 푸시업 해봐. 한번 해봐. 해봐. 오케이. 일어나봐. 그립을 여기다가 껴봐. 이러면 등 가슴 다 할 수 있어. 사람들랑 해봐. 느낌 다르지? 다르죠. 그리고 여기다가 노란색에 이거 잡아봐. 등이랑? 아, 밑에구나. 그렇지. 이렇게 되지. 그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20개씩 50세트를 하면 돼. 그래서, 네? 20개씩 50세트 하면 1000개잖아. 천 개요? 근데 나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처음에 천 개를 도전하는데 실패할 거 아니야. 근데 되는 과정도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턱걸이는, 집에 턱걸이 보면 없잖아. 그 문에 걸려있는 거. 그러면 해보면 되지, 이걸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00개를 목표로 하는데. 일주일에 300개? 그럼 턱걸이하고 푸시업 되고, 그 다음에 복부 운동으로 크런치를 하면 돼. 크런치. 이게 복부를 처음에는 다리 접어봐. 이 손으로 귀를 잡아. 반대. 완전히 모아서 이 팔꿈치가 이 무릎 쪽으로 온다고 일어나고 하나. 이런 사이드야. 손은 여기다 놓고 느낌으로 하나, 내려가고 둘. 오케이. 반대해봐. 반대하면 이렇게. 손은 반대. 완전히 얘를 꽉 잡아서 상체를 일으킨다 생각하면 돼. 하나. 이 팔꿈치가 어디로 보면 눈을 여기 봐야 돼. 이렇게 나온다.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흔들리면 안 돼. 천천히. 셋. 그렇지. 넷. 이렇게 하면 사이드지. 그리고 이제 무릎을 세우고 양손으로 귀를 잡아. 정면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셋. 이쪽 35개. 이쪽 35개. 이쪽 30개는 몇 개야? 6개. 그래서 하루에 10세트. 천 개. 못하면 돼요? 못하면 못한다고 전화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다리 운동이야. 스쿼트 해봐. 하나. 그렇지. 둘. 50개씩 네. 20세트. 50개씩 20세트. 1000개잖아. 네. 그쵸.
나는 딱 시간을 정해줘. 40분에. 총계를 2시간, 3시간 하면 쉽잖아.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바빠서 운동을 두 번밖에 못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턱걸이 한번 하고, 쉬어보고, 네. 바로 스쿼트 하고, 바로 누워서, 턴치하고. 거죠. 이렇게 하면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하기 싫으면은 일주일에 네. 한 번, 주말에 몰아서.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를 난 이렇게 못하니까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핑계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딴거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나 일주일 내내 못하니까. 그러면 5일 동안 망가졌다가 주말에라도 하고. 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게 진리예요. 오, 잘한다. 재미 들렸어. 오. 와. 둘. 셋. 네, 잘 보셨죠, 여러분. 운동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저는 상당 기간 동안 꽤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아놀드 홍 형님께 배운 운동들은 아주 간단한 맨몸 운동이지만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에겐 아주 딱 맞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아, 몸이 되게 두꺼워졌다 아니면은 너 되게 몸이 좋아졌다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운동은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제가 중량을 엄청나게 많이 늘린다 혹은 힘이 엄청나게 세졌다 이런 느낌은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았어요. 우리 몸 자체가 건강하고 몸 체격을 키우고 되게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 몸에 그런 근육들이 자글자글하게 잘 붙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구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운동 자체 턱걸이도 예전에는 한두 개 하던 것들을 지금은 다섯 개씩 세트로 막 20개에서 30개 이런 식으로 계속 세트 수를 늘려가는데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운동을 하면은 근육 통증 때문에 막 2, 3일씩 되게 아프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근육 통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조금 무리해서 운동을 해도 조금 아프다? 하지만 여전히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이런 식단과 운동의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근육량이 빠지지는 않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운동을 해본 결과 근육량이 빠지지는 않고 초반에 인바디에서 근육량이 빠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대부분 근육 속에 있었던 그런 글리코겐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근육 자체가 커지면서 근육량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키토 크리에이터가 만들 닥치고 운동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저도 모두 몸짱이 되는 2019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나는 또 만일에 보니까 장기영 같은 경우 생방으로 하니까 좋더라고. 매일매일 불러서 운동하니까 아예 생방으로 딱 정해놓고 하고 찍어라. 가만 잘 나오고 찍는 거. 빨간 거 누를까? 안 눌렀어? 응. 내가 눌렀잖아. 눌렀잖아. 요즘에 우리 로우가 그 추천해준 치즈킨의 저 치즈킨인가? 네, 맞아요. 거기서 세일하는 거 저 10만 원씩 치즈퀸 사장님 보셨습니까? 네, 보셨습니까? 제 광고 효과가 이 정도입니다. 완전 대박입니다. 진짜 거기다 아놀동 이름으로 했으니까 뭐 받는 거 홍보하는 거 아닌데 로우가 추천해준 이유만으로 제가 보셨죠? 네, 조만간 버터 사러 갑니다. 네네, 보셨죠? 다시 갑니다. 네, 보셨죠?